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부부인 두 사람은 안타깝게도 서로의 영혼과 육신에 상처를 주고 관계는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황폐하고 바닥에 나뒹구는 깨어진 유리잔에 날카로운 조각처럼 위험천만하기까지 합니다. 서로에게 꽃이 되어주고 싶었지만 살다 보니 또 흘러가는 대로 방치하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독이 되어버린 부부들이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서로에게 독이 되어버린지도 모른 채 오늘도 그냥 그렇게 무심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에게 꽃이 아닌 독성 가득한 그 무엇인가 되어버린 부부들의 징후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꽃밭에 계십니까? 아니면 독성 물질 가득한 위험한 창고에 갇혀 계십니까? 서로에게 독이 되어버린 부부들의 징후. 첫 번째, 얼굴을 마주쳐도 반갑지가 않다. 매일 같이 잠들고 매일 같이 한자리에서 눈을 뜨는 부부라도 얼굴을 보면 반갑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이, 그래야 정상이겠죠. 이렇게 묻는 제가 더 이상한 것 같네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각방을 쓰고 있더라도 거실에서 만나면 반갑게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고 또 가능하면 가벼운 포옹 정도는 해야 그래도 부부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서로에게 독이 되어버린 부부 사이엔 얼굴을 마주쳐도 반갑지 않고 서로의 시선을 피합니다. 서로에게 독이 되어버린 부부들의 징후. 두 번째, 상대방의 생활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 나가면 어딜 나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 뭘 먹고 다니는지, 혹시 굶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무관심한 상대를 자극하고 그 무관심의 정도를 가늠해 보기 위해 또는 보복하는 마음으로 외박을 해보기까지도 하죠. 한 공간에 살고 있으니 부부처럼 보일 뿐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것이 서로에게 독이 되어버린 부부들입니다. 서로에게 독이 되어버린 부부들의 징후. 세 번째, 손끝 하나도 허락하지 않는다. 부부라면 신체 접촉도 그렇고 합체도 당연합니다. 합체가 전제된 관계가 부부관계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섹스리스는 물론이고 우연히 손끝 하나라도 닿을 때면 소름이 끼치고 화들짝 놀라며 몸을 뒤로 피하기 일쑤입니다. 낯선 사람이 다가왔을 때의 반응과 다를 바 없죠. 이런 걸 보면 서로에게 독이 되어버린 부부는 정서상으로 이미 남이 되어버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이 떠난 지 오래됐는데 몸을 허락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에게 독이 되어버린 부부들의 징후. 네 번째, 단점만 눈에 들어온다. 이젠 어디 하나 예쁜 구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쁜 구석은커녕 단점만 더 크게 보이다 못해 미워 죽겠고 아주 넌덜머리가 날 뿐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말을 했지만 어쩌면 그렇게 남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나를 일부러 불쾌하게 만들려고 굳이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니까요. 서로에게 독이 되어버린 부부들의 징후. 다섯 번째, 말 한마디 나누다 보면 결국 싸운다. 서로의 마음속에 상대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이 자리잡고 있다 보니 음성에 사나움이 묻어있고 얼굴은 경계심으로 굳어있으며 마음은 방어와 공격을 취할 준비로 바짝 긴장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라도 한다면 곧바로 대받아치고 똑같이 상처를 줘야 하니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부부 사이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누는 살갑고 정다운 대화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생활과 자녀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만 묻고 답하는 두 사람의 목소리는 군대에서 하는 것보다 더 건조합니다. 대화라기보다는 가정일에 대한 사무적인 얘기들조차도 조금이라도 길어질라 치면 상대를 탓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책임을 따지고 또 회피하고 그러면서 이내 언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먼저 뒤돌아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오랜만에 이루어진 짧은 사무적인 대화도 결국 이런 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서로에게 독이 되어버린 부부들의 징후. 여섯 번째, 같이 있게 되면 난처해진다.
우연이라도 아주 덩그러니 두 사람이 함께 한 공간에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만 이런 시간만큼 곤혹스럽고 불편하고 난처한 것도 없습니다. 죽을 맛이죠. 아이고, 연애할 때는 그냥 둘이서 뭘 하겠다고 그렇게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만 찾아다니더니 독이 되어버린 사이가 되고 나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순간이 둘이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할 말도 없고 말하기도 싫지만 또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역설적이게도 상대가 좀 살갑게 말을 걸어주기라도 하면 어떨까 이런 기대심리도 발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거 보면 마음의 미련이랄까 찌꺼기랄까 그런 게 좀 아직 남아있긴 한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독이 되어버린 부부들의 징후 일곱 번째, 주변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같아진 것은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일 뿐이지 그렇다고 마음 전체가 황폐화된 것은 아닐 겁니다. 건조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작은 친절과 관심을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무 외로웠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랑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고요. 무덤덤했던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독이 되어버린 부부들의 징후 여덟 번째 마지막 지난 얘기가 자꾸 반복된다. 부부가 서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멀어지고 메마르게 된 것을 짚어보자면 나 편하자고 사소한 일들을 방치하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단하게 불륜이 있었다거나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잘못된 대화 방법, 부족한 애정 표현, 일상에 묻어버린 배려 부족, 다툼이 있었을 때 둘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보다는 대충 봉합하고 사과도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만큼 큰 간격을 둘 사이에 만들어버린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든 말입니다.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쌓여 있다 보니 풀지 못한 지나간 일들에 대한 얘기가 자꾸 샘솟습니다. 한쪽 입장에서 보자면 그 이야기는 다 끝난 옛날 얘기지만 상대 배우자는 진심이 담긴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받지 못하고 덮인 채 상처로 남아있으니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해묵은 지난 얘기가 나오고 또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의 좋고 나쁨을 그저 사주팔자나 둘의 궁합 문제라며 손쉽게 퉁치고 넘어가시던데 저는 이런 것을 굉장히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아무리 가깝고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이라지만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려면 신의도 있어야겠고 배려와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꼭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요. 그 선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부부 사이를 결정하는 것은 사주팔자나 궁합이 아니라 서로 간의 노력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배우자를 위해 하나라도 더 노력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